팬데믹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또 교회 가는 것보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이 팬데믹 이후로 참석하지 못하고 음으로 양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설상가상으로 또 환자들도 많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교회가 친일보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잃어버렸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전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인가 동시에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왔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가정들 또 오랫동안 떨어졌던 식구들이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기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그 기쁨을 하나님을 쫓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의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분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한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오른손에 힘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자리에까지 인도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예수 믿지 아니했던 사람을 교회까지는 인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 있으면 오른손에 힘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혹시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혹 있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내가 네가 다니는 교회 내가 절대 가는가 보라. 내가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왼손에 힘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여러분들이 힘을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목사인 저로서 또 새언약 교회를 담임하면서도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다른 교회를 갔던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크게 마음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 다니다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제가 매일 성경구절 카톡을 그들에게도 보내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의 교제도 끊이지 않냐고 그 연결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봐서는 교회에 와야 되는데 이제 와서 교회를 다시 오는 게
좀 멋쩍어서 오지 않냐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제 새벽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좀 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지금 뉴저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다 물어보면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틀립니다. 2020년 뉴저지 한인 인구가 몇 명이냐면 공식적인 통계로 10만 5천 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만 5천 명을 향하여 뉴저지의 한인교회가 몇 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회장을 했던 2017년도에 250교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내온 지 이제 6년, 7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뉴저지에 있는 한인교회가 몇 교회냐 찾아봤더니 200교회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교회라 생각을 하고 그 교회가 우리가 조금 넘치게 계산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한 교회가 100명의 성도가 있다고 하면은 몇 명이겠습니까? 200교회가 10명이 있으면은 2,000명입니다. 200교회가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은 몇 명입니까? 2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뉴저지 한인교회 한인들의 수가 2020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10만 5천 명인데 200교회가 100명의 성도가 있다는가 할지라도 2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교회들이 100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2만 명보다 훨씬 작은 이들이 뉴저지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만 5천 명 중에 2만 명이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셀칠 때에 8만 5천 명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뉴저지에 교회 다니는 한인들이 더 많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한인들이 더 많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아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22년 이제 팬데믹도 지나가고 다시금 이제 찬 바람이 불어오기 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월 8월은 전도하는 날로 한번 삼아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한 명, 나도 한 명, 너도 한 명, 우리 모두 전도하자.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우리 주일학교 구호였습니다. 그 생각이 문득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나도 한 명, 너도 한 명, 우리 모두 전도하자. 제가 목사가 돼서 이제 60이 넘어서 동일한 얘기를 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지만 전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전도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70인을 세워서 두 명씩 짝을 지어
마을로 전도하러 보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0장 1절 2절 말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기억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 근데 일꾼은 적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뉴저지만 바라보러 정말 8만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려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전도한다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 우리의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말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의 기쁨, 그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감격을 내가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추수할 일꾼은 많되 일꾼이 적다.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이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일어났던 현상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 주님이 하셨던 말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던 하나님, 바다에 물결을 잔잔케 하셨던 하나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고도 열두 강주리를 남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저희 영혼을 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그 스스로 모든 일들을 행치 아니하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떤 발이 크지 아름다운 발인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너 교회 와. 너 예수 믿어. 안 믿으면 너 죽는다. 안 믿으면은 네 가정 망한다.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 영혼 구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 그 감격, 그 영광을 체험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내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7월 8월 2022년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전도하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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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근데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어린 양 여러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리들 늑대들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는 것. 다시 말하면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셨습니다. 어린 양과 이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과 늑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과연 어린 양이 이 이리와 늑대를 능히 이길 수 있겠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싶어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냐는 것은 우리는 어린 양이요 상대방은 이리요 늑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쉽지 아니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고 목사님 바늘을 줄라도 피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이 전도할 그 사람은 누구냐고 말하고 있냐면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교회 갑시다. 택도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은 그 어린 양들을 이리 때가 있는 이 세상에 보내는데 보내시면서 두 가지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4절 말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사실 전도하러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고 또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이것저것 준비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그러나 주님은 전도하러 나갈 때 이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대는 어떤 의미에서 물질을 의미합니다. 돈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 저 사람이 한 번에 믿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내가 그와 함께 거하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배낭 또 필요한 물건들 또 잠을 잘 수 있는 텐트들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주님은 그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전도할 때 전도하는 자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전도하러 나아갈 때 가장 기억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을 전도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아,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가려고 하니까 저 사람은 공부도 많이 했지요. 돈도 많지요. 또 권위도 있지요. 또 명예도 있지요. 자식들도 잘 됐지요.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는데, 예.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성격이 불같은데 괜히 옆에서 예수 믿으라 했던 귀싸대기라도 한 대 맞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과연 믿을까?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이 돌아올까? 이런 마음이 전도하러 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지만은 모든 거 다 알고 있어. 저희 친구 중에 하나가 장로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 아들이 얼마나 뺀질뺀질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학 간다고 했었을 때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은, 야, 너 또 목사 될 거냐? 목사들 도둑놈들인데. 그래서 왜 목사가 도둑놈이냐?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놀립니다. 야, 눈 감으라 해놓고 잠자리째 놀리고 그 돈 가져가더라. 그 당시에는 그 헌금을 할 때 잠자리채 같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바구니를 돌리지만 그때도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해서 눈 감으라 해놓고 돈 가져가는 그게 목사인데 너 목사 될 거냐고 이렇게 저를 놀렸던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겨우 안수집사가 돼서 내가 70될 때까지 장로 될지 모르겠다 기도해달라 이제 와서 회개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뺀질뺀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과연 저 사람에게 전도할 때에 저 사람이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의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과연 저 사람이 돌아올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의심, 근심, 염려 모든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찬가지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7월을 맞이하면서 이 누가복음 10장을 생각하면서 문득 여러분이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생각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이런 걱정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마음만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참 희한합니다. 어떨 때는 저 사람은 안 돌아올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돌아오고 저 사람은 믿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주님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희가 평안을 외치며 그들을 찾아갔을 때 문을 열고 너희와 함께 복음을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으라고 우리를 거절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 오늘 누가복음 10장은 70명 전도대를 만들어 둘씩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 전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든 믿지 아니하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4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 11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될 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로 하셨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제 그 사역을 임할 때에 첫 번째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이 얘기는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나마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고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을 내게 보여 보내주시옵소서 하셨던 주의 음성 앞에 주여 내가 그 일꾼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에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불렀던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7월 한 달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 행복이, 이 기쁨이, 이 감격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주님의 마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추수할 곳은 많되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 주여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찾는 그 부르심 앞에 오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 추수할 일꾼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짐하는 우리의 믿음의 새 언약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쉽지 아니하는 일임을 저희가 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